아이고, 난 찬양하고 하는 줄 알고 뒤에 앉아있다가 죄송합니다. 오늘이 그 일반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부활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2주 전에 이제 부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 부활 생명이 어디에서 거할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이 부활생이 거한다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도 좀 빠르고 너무 급하게 끝내는 바람에 못 따라오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예. 시간 없다가. 이 제가 아마추어입니다. 이게 요구사항이 점점 저 프로한테 요구하는 요구사항으로 바뀌어가지고 한 장에 담으려고 하니까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바울의 편지인데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꼭 오늘 우리에게 꼭 하시는 말씀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인 비밀은 그리스도다. 이 제목인데 일반적으로 비밀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고 숨겨져 있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는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비밀을 여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찾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자신의 육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나타내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된 그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자신의 나라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참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신 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옛날에 목사님이 그 다윗을 솔로몬이 사무엘입니까? 잘 기억 못해. 선지자가 그 다윗을 왕의 기름 부음을 해주려고 찾아왔는데 이새가 아들을 다 내놓으라 하니까는 일곱 놈만 내놓고 이제 없다는 거라. 야, 진짜로 없냐? 아, 하나 있긴 있는데 저 지금 들에 가서 양치고 있다. 그래서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 다윗을 이렇게 앞에 들여다 놨는데 그때 이 사무엘의 귀에 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대요. 나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 아주 귀 속에 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를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땅 위에 사는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왜 비밀이라고 하는가 하면, 비밀은 알아서는 안 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겨서 말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알아서 안 되는 자는 곧 방해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딱 감추어 두셨어요. 왜냐하면 방해하는 사탄이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감추어 두셨는데, 얼마나 깊숙이 감추어 두셨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 그 속에 깊이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사탄이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 수 없도록 그렇게 감추어 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하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이 교회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맨 처음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문 말씀에도 있다시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이 흙으로 지어진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게 우주의 통치권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우주의 통치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인생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왜 비밀인가 하면 사단이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숨이 코에 붙은 인생, 아무 능력이 없고 누구도 무시할 수밖에 없는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권을 대리하게 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갑자기 제 죽은 상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지금도 이제 상구 생각하면 참 2014년도인가 그때 이제 가을 추석 집회 때 상구가 우리 중심부 형제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내 동생이지만 너무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집으로 가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하나님 상구를 데려가시려는 게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그 해인가 그 다음인가 가을에 상구가 위암 4기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 뭐 상구도 잠을 못 잤겠지만 저도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나는 그날 대상 포진이 이제 시작돼가지고 하여튼 막 이 가슴 전체를 막 대상 포진이 번졌었거든요. 근데 내가 상구를 생각해 보면서, 야, 이게 전쟁이구나.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하는 전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구가 그때 이제 우리 남산병원 밑에 그 이제 편의점 같은 걸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상구를 불러서 앉혔습니다. 그 상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상구야, 이건 사단이 실수한 것 같다. 사단이 상대를 잘못 골랐는 것 같다. 사단이 볼 때는 내 동생 상구가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한 자로 보여가지고 상구에게 이런 시련을 준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는 가장 강한 군사인 줄 사탄이 몰랐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간곡히 부탁했어요. 병원 형한테 맡기고 너는 지금 앞으로 남은 이 기간 동안에 그 병마와 싸우면 안 된다. 너는 앞으로 남은 전 인생을 갖다가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해서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네가 그렇게 보여주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상구한테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참 그 이후로 내 동생 상구는 후회 없이 살고 갔어요. 한 번도 병에 매이지 않고 인생을 지으신 일을 정말 감사하며 나중에 자기 몸이 가눌 수 없더라도 형제들을 찾아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장례식장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프랭카드를 보내주셨어요. 장례식 그 단 위에다가 죽음을 이긴 김상구 형제라고 그걸 붙여놓고 이제 우리 장례식을 치렀는데 우리 막내 명훈이가 우리 삼촌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왔지 우리 아버지 죽음 이만큼 많을 거다. 그때 그렇게 말한 게 기억이 나요. 오늘 상구는 이제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 같은 상구인데 그 마지막 숨을 하나님 주신 그 마지막 숨 호흡을 탁 내쉬고 이제
숨을 멎었거든요. 내가 이제 죽음을 선포하고 나서 우리 중심부 세원이를 필두로 해가지고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상구의 환도뼈에 손을 얹고 자기들이 이제 상구가 가던 그 길을 우리가 이어달리게 하겠다고 다 그렇게 언약을 했던 게 너무너무 기억이 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해골을 앞세우고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던 그 모습하고 너무너무 겹쳐졌고, 그때 마침 우리 중심부 형제들이 그 목사님 말씀을 요 대목을 또 마침 같이 모임을 할 때라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건 제 동생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2PM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한 자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쟤들 몇 명이 모여서 뭐 하겠나, 며칠 하겠다 말겠지, 이렇게 이런 비웃은 시선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매주마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형제들이 바위 틈새에서 두려워 떨며 있다가 숨어 있다가 하나씩 둘씩 이 비둘기 같은 형제 자매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몰려와가지고 지금 드디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군대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생명의 권위가 펼쳐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이 비웃음 속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사야 예언처럼 극적인 반전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고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래알 같은 우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누구도 이제 예측 못한,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외인부대 같다. 외인부대는 세상의 꼴통들을 다 모아놓고 부대를 꾸리잖아요. 그 남하고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 이제 이거 끌어모아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라. 특공대를 만들고. 그런데 이제 서로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끌어다 모아놨기 때문에. 근데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마치 잘 계획된 작전을 수행하는 것 같아요. 바깥에서 보면은, 야, 어떻게 작전을 저렇게 세웠나 할 정도로 일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착착착 진행되어 갑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게 진짜구나.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죠? 야,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은 우리의 생각밖에 있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가운데서 새로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고도의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 교회를 회방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못하게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잖아요. 우리 정범이 형제 왔는데 요즘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요즘 같을 때 경찰 당하면 제일 손해다. 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갈라놨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서로 멀뚱하게 개 닭 보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라. 야, 참. 그리고 이걸 또 전부 다 네 책임이다. 이게 속이는 자의 장난인 줄 모르고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잘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탄은 생명과에 대한 고봉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분열시켰어요. 생명과에 대한 고봉의 지식으로 우리를 분열시킨 겁니다. 이건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는 또 고도의 전략이다 하면서 속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다 하면서 사단에게 속아요. 왜냐하면 사탄보다가는 사람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속는 거라. 사단은 안 보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사탄의 비밀의 경륜 같아요. 눈에 먼저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 속아내고 가더라고. 야,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영을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죠? 이 분열은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방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현재 바깥 교계의 관심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아는 많은 종교인들이 우리의 결말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천하에 없다고 자랑하던 이 대국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정말 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교회 회복을 위해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회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하고 하나님을 위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비밀의 경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언약의 약속에서 외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다시피 이제 바울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에서 외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혀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자들인데 내가 누구인지 왜 지어졌는지도 모르고 살던 우리들인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겁니다. 그래 우리가 잃어버린 인격을 되찾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지금 하나님 생명의 풍성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병원 인턴 레전드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만 오면 불평불만했거든.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 가서 같이 사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불평하고 불만밖에 없는 거라. 이놈 때문에 못 살겠다.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계속 그 무슨 말은 내만 잘났다 그 말이잖아요. 나는 그때 내가 그 말이 우리 집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교회 와가지고 내 정체가 다 폭로되고 나니까 야 나는 정말 진짜고 쓰레기반도 못한 인간이구나. 내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할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때는 속았으니까 내만 잘난 줄 알고 살은 거예요. 나는 그때 이제 학생 때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세상 종교 안에 가더라도 뭐 들을 말씀이 없고 뭐 이 생각은 머리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머리끝까지 올라가 있어가 누구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교회 같이 가면 매일 갔다 오면서 투덜투덜 대지. 그걸 우리 사람이 죽을 지경인 거라. 근데 이런 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인격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축복받은 사람으로 다 보여지고 누구를 비방할 수도 없고 누구를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를 나로 알게 되면 저 사람이 나구나. 내가 싫어서 버렸던 저 사람이 바로 나구나.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인 줄 발견만 되면은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하고 연합하고 하나님과 직통하는 이런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인생의 참 위치를 회복하게 되잖아요. 제가 군인관으로 훈련 받으러 갈 때 이제 여름 이 훈련 받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10분간 휴식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버르렁 들러붙는 거라. 사회에서는 뭐 이런 양복 입고 맨바닥에 눕는다 생각도 못 하는데 군복 입혀놓으면 다 이제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땅바닥에 팍 퍼들어져 있다가 어디서 조개가 위치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딱 맞총 챙기고 칼 챙겨가지고 다 제자리 가서 딱 훈련 대행으로 서는 겁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말씀을 들을 때 꼭 그런 생각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우리한테 바로 위치로 이렇게 이제 명령하는 것 같아요. 인생은 다 자기 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 우리를 지금도 위치로 하고 부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위치 당신이 계신 그 위치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모든 인생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라. 우리는 바로 이 자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자리에서 한 새 사람으로 단체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육체가 무너진 자리에서는 모든 담이 무너집니다. 이 자리에서는 누구도 원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담이 있으면 정말 불편하잖아요. 옛날에 시영 형님이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보기 싫은 인간은 외나무 다리에서도 꼭 만난다는 거라. 그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리 찾아다녀도 못 만나는데 꼭 보기 싫은 사람만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만난다. 이게 우리 아담의 비극입니다. 비극. 그치? 그래서 예수는 우리 사람의 위치를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다. 우리는
무시하고 버렸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같은 우리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 유일한 인생의 자리를 우리에게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비본질적인 것이다, 생명 외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 십자가에 매달면 다 죽도록 지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밝히 보이고 알아지면 남이 없습니다. 이 자리가 내 자리다고 딱 인식되는 순간에 남이 없어요. 다 나라, 다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남이라는 게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이 자리를 떠났다 하는 말입니다. 그치? 우리가 다 하나다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다 나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나로 보이면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나로 인식되는 겁니다. 설사 내 눈에 조금 다르게 보일지라도 몰라서 그렇다는 걸로 우리가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고, 처녀가 잉태했으니까 엄격하게 보면은 사생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생아는 고지식한 율법 사회에서 어디 자기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 아들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로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 저는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 구팽이 형제인데, 우리 이제 의과대학 안에서는 이제 우리는 정상적으로 시험 쳐서 들어간 사람들이고, 우리가 한 몇 명 이제 화교라든지 제일교포, 동포 이 친구들은 이제 따로 시험을 따로 치거든. 그 우리 안에 이제 뭔가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우월감이 있는 거라. 우월감이. 같은 학교를 다니더라도 정식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온 사람인가, 아니면 연문으로 들어오는가, 이런 데 있어서도 이제 갈등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자랑으로 알던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구팽이를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했으면 제가 어린 복된 교회에 왔겠습니까? 전혀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찾아오시는 분은 전혀 우리 생각밖에, 우리 기대밖에, 내가 기다리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온다니까. 우리 내 친구 구팽이는 우리 의과대학 학생 140명 거의 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거의 다. 그 중에 교회에 온 사람은 3명인데 안 온 둘이는 다 죽었어요. 일찍. 나도 안 왔으면 안 죽었겠네 지금. 둘이는 다 일찍 죽었어요. 한참 젊을 때예요. 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참한 사람이 구원자로 오셨다.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한 세 사람 교회가 탄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저는 날마다 형제자매 안에서 이 세 사람이 튀어나오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정말 놀랍고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고 기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 함께 하나님의 처소로 그렇게 지음받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 버려져 있는 사람을 살려서 바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니까 교회 생활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우리 영수 형제 저 앉아있는데 매일 전화하면 형님 괜찮습니까? 곧 내가 뭐 안 괜찮은 일이 일어날 날 걸 기대하는 것처럼 나는 근데 이 비밀의 경륜이 펼쳐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탁 펼쳐지는 걸 보기만 하면 얼마나 인생이 만족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의 외인이었던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 이건 놀라운 비밀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식 안에서는 풍성함이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도저히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용서하기도 어렵고 남을 용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죠? 서로 판단하고
분열하고 이런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바로 사탄이 준 양식을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지식에는 생명만이 유일한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담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담장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오늘 저희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에 그 말하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 각종 지혜는 뭐 창조의 지혜, 구속의 지혜, 건축의 지혜 이런 지혜들이 들어있는데 지금 우리 2PM도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의 소산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듯이 그렇게 우리를 쏙 빼내오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 창세기의 모든 창조가 이렇게 일어났구나 하고 우리가 알아지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속의 지혜는 예수 한 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함께 못 박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김천 목사님이 분명히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느 날 불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의 흘린 피와 땀과 노력 안에서 오늘 이 터가 닦여졌고 또 예수가 왔고 그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사도 열두 사도들이 다 전했습니다. 이 사도들은 어떻게 전했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은 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아 예수를 보니까 이 제물이 나구나, 이 제물이 바로 예수구나. 그래서 구약의 제물을 드리는 건 나 대신 드리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은 아 나 대신 예수가 죽었구나 이렇게 인식한 거라. 그래서 대속의 주, 대속의 주님을 증거하고 살았는데 이 소식을 멀리 있던 바울이 들은 거라. 바울은 그 말을 듣고 아 저거는 우리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죽으신 죽음이구나. 그 모든 인류를 포함했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죽은 거구나. 여기 이제 제자들에서 바울에게로 넘어가면서 인식이 더 발전한 거라. 아 그래서 대속에서 구속으로. 그렇게 또 김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구속에서 대속으로 가자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속의 복음을 알려고 아는 이 시점에서 보면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의 많은 희생이 따라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다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오늘 갑자기 내가 뭘 깨달은 건 없어요. 다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복음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서 이것을만 손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는데 우리가 모두 지금 세우심을 받은 거라. 우리가 바로 그 부활 생명을 우리 전부가 함께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로는 전혀 없죠. 우리 앞에 계신 많은 사람들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열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걸 깡그리 무시하면 오늘 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앞에 것을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누를 범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참 들었습니다. 건축의 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로 부름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예수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됐다. 이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했다 이 말이잖아요. 바로 이 모퉁이 돌이 됨으로 우리 모두를 연합의 비밀 안으로 이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예정하신 뜻대로 오늘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히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본문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그 형제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지혜들을 사단에게 알게 하시고 흙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늘의 정사와 권세를 장악하고 행사하게 이런 거룩한 직분을 위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환난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연히 교회에 온 것이 아니거든요. 태초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이 지금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이리저리 헤매다 왔고 인생을 돌고 돌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 영원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라는 또 여정에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시 받는 환란에 낙심치 않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